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먼저 만나볼 기사는 국회에서 장애 예술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장애 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법에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 청와대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촉각 점자가 적용된 청와대 종합 안내판이 설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촉각 점자로 제작된 종합 안내판은 청와대 내 춘추관과 영빈관, 청와대 정문 등 세 곳에 설치됐고 이 안내판에는 청와대의 국문, 영문 안내, 해설 문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 선제적 문화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발도상국 장애청소년들을 초청해 이 스포츠 아카데미와 한국문화체험을 하는 2022 KPC 국제청소년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된 캠프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2년간 중단된 개도국 지원 사업입니다. 3년 만에 개최된 근본 캠프에서는 12개국 40여 명의 청소년들이 스포츠 체험 활동과 국회의사당 방문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캠프 참가 청소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양궁 장비와 배드민턴 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해 이달 22일부터 자원봉사 대표 캐릭터인 자봉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 배포합니다. 자봉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자원봉사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32,500여 명에게 우선 배포하며 내려받은 이모티콘은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5년 UN이 정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05년 관련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동자 투홀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 1030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중증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 확산,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우선구매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날입니다. 특히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뜻을 담은 1030을 표어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월 30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포상 등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펼치는 IT 무대. 2022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지난 16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IT 챌린지는 199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국내 장애 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IT 대회를 진행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는 LG전자와 함께 아태 지역 국가를 순회하며 국제 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올해 대회는 화상 플랫폼 줌을 활용해 열렸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 참여를 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아쉬움과 욕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신세대이다 보니 온라인에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작년에 좀 느꼈어요. 가상 채팅룸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귀는 이러한 장을 좀 만드는 것.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선전에는 16개국 327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의 IT 실력을 겨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영상 제작, 블록코딩 기법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챌린지 등 다양성의 이해를 넘어 환경과 적정 기술까지 청소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옛날의 격언처럼 그런 정보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힘을 얻었다면 지금은 사실 한참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것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쨌든 기여자와 공헌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기 때문에 대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는 앞으로 발전된 대회를 향한 의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국내 장애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내셔널 컴피티션,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거를 다시 개최할 생각이에요. 국가별 이퀴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 국가별 거기 상황에 맞는 교육을 좀 더 해주겠다라는 게 내년 생각입니다. 마침내 막을 내린 글로벌 IT 챌린지. 대회는 잠시 휴식을 갖지만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17일 필리핀 마발라커시와 신한서 경력대학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송파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한서 경력대학원 함기철 이사장과 가르보 마발라커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학술 교류, 공동 연구 활동, 해외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점형 블록 설치와 음성 안내 제공, 휠체어 발판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운영 배포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1월 28일부터는 공공교육, 의료, 금융기관 및 이동교통시설에서 해당 조치가 의무화되고 6개월 뒤인 2024년 7월 28일에는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2025년 1월 28일부터는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모바일 앱 관련 조치는 2023년 7월 28일부터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설계, 운영, 배포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민간 부분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강당에서 사람들이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9일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제17회 강원도 장애인 종합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3년 만에 처음 회원님들 대상으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감미가 새롭뿐만 아니라 시상식이 끝난 후 음악, 그림, 서예, 글짓기 4개 부문의 현장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 내의 카페테리아와 외부에서 경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각자의 작품을 만드는 데 공을 들입니다. 경연에 참가한 참가자는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이라서 떨리고 설레면서 잘해서 입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경연 종목 중 하나인 사진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입상작들이 결정되었고 작품들은 박물관 경내에 전시했습니다. 입상한 참가자는 수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협회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협회에 감사하죠. 만들어줘갖고 행사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내 각 시군당 노래장안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별로 한 명씩 시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된 예술제가 목말랐던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17일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7층에서 2022 성과 공유회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평생학습 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2022년에 진행된 학습관의 추진성과 보고회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2023년 학습관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7층 전시실과 1층 로비에서 성인 문예교실 시화전과 주간 야간 실버반의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고 아로마 바디오일 만들기, 미니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대전 중구 재영군인회는 지난 14일 대전 중구 보훈회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에는 중구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여성회, 대전중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사랑가족 김장 나눔 행사는 우리 재향군회에서 국가 유공자님과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작으나마 그분들한테 은혜에 보답하고자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의 김장이 그분들에게 나라를 위한 헌신과 또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배추 500kg을 직접 절이고 김장해 상해 군경 지회회 9개 단체 유공자 100여 명과 그 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입니다. 순천시에는 어린이집 총 184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58%인 107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보건복지부 권장 열린 어린이집 비율 25%를 2배 넘게 상회하게 됐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열린 오픈형 어린이집으로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의 운영 등 부모 참여가 가능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개방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감과 소통으로 학부모 어린이집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안심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까지 열린 어린이집 신청을 마치고 외부 보육 전문가와 함께 개방성, 참여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은 부모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순천시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마음 편히 낳고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순천시만의 특색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를 높이고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보육을 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순천시 영유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가을 들녘에 벼 수확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흥군은 2022년산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이란 미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일정 분량의 쌀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수매 현장을 찾아 올해 벼 수확량, 수매 품종, 벼 품위에 대한 농가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고흥군의 2022년도 공공비축 미곡 수매 전체 물량은 64만 5,212포대이며 2022년산 공공비축 미곡 30만여 포대, 2022년산 20만여 포대, 2021년산 14만여 포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수매는 지역 농협과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 가격으로 매입해 풍년에 따른 재고 과잉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연꽃들이 강렬한 채색과 어우러져 살아 움직일 듯합니다. 한 송이 꽃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날아가는 자태는 원래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황금도끼 갤러리에서 묵향 따라 연향 따라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개인전,
한국 화가 송전 권말남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꽃, 담쟁이, 낙엽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작가만의 가치관과 감성을 담아 작가 특유의 점선 기법으로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품격으로 다듬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구상과 비구상을 하는 한국화 화가입니다. 저의 작품 소재는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이지만 조금 좁혀가면은 꽃이나 낙엽, 담쟁이 등 꿀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작품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격처럼 저의 작품도 품격을 주어서 우리 오로지 한 작품뿐인 이 작품들의 품격을 심어주고 싶어서 혼을 담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묵향에 이끌려 한국화의 매력에 심취해 한국 화가로 살아가며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피곤하기보다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송전 권말남 작가. 권 작가는 먹과 물감이 오묘하고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며 번져가는 형상의 점을 모아 이어가는 기법과 함께 그녀의 정성과 열정이 더해져 작품은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의 자태를 연출해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권 작가의 작품은 독창적인 점선 기법으로 향기로운 꽃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의 자태가 진한 먹의 향기로 다가와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